네, 반갑습니다. 바나나 여러분들, 옐로우몽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운동만 하는 영상, 브이로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게 될 운동은 유산소 1시간 먼저 하고,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입니다. 유산소를 딱 하러 갔을 때 계단 자리가 있을 때는 계단을 바로 타는데, 천국 계단이 자리가 없으면 먼저 20분 정도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합니다. 무동력 트레이드밀에서 20분 정도 하고, 1분 빠르게, 1분 천천히, 이렇게 해서 10번 20분 정도 하고, 그때 자리가 있으면 남은 40분은 천국 계단 타고, 혹시 그때도 자리가 없으면 러닝머신으로 경사 올려서 대체 40분 합니다. 그 다음 가슴 운동하고요, 바로 헬스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벤치프레스로 먼저 가슴 좀 달구겠습니다. 나는 재미있는 사람인데, 나는 즐거운 사람인데, 내가 영상 찍을 때, 영상에 출연할 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진짜 행복해야지 나 바라봐주는 시청자들이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을 텐데, 욕을 먹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즐겁게 영상 찍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즐거움을,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즐거움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다이어트 기간이고 잘 안 되는 거 같네요. 운동만 찍으라고 하면. 아, 네 번째 어깨 밀기로 OHP.
프레스 하면서 뭔가 괴리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째까지 힘이 있었는데 이제 곧 8개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쫙 풀리면서 8개 더 하지 못하는 제 자신한테 진짜 실망스럽고 속상하네요. 이게 뭔가 운동하면서 드는 감정들이 참 오감에 많이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행복할 때는 너무 행복하다가 속상할 때도 엄청 속상하고 심플라이 가겠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보디빌딩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영상인가요?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재미있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막 영상을 막 올리다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이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영상 촬영을 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즐겁고 재미있게 바라봐주면 좋다고 항상 마음을 가졌었는데 야 너 운동이나 해 운동이나 열심히 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구나. 각 시청자들마다 보고 싶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이렇게 운동만 하는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 곳에 치우치는 그런 방송이 아닌 다양한 시선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포징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